건강한 노후를 만들기 위해 손꼽히는 활동이 있다면 스포츠가 아닐까 싶은데요.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제11회 전국노인건강대축제가 펼쳐졌습니다. 게이트볼과 장기, 바둑 등 7개 종목에 전국 시도 예선을 통과한 대표 선수단들이 참가했는데요. 정유정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에 활력이 되어주는 스포츠 활동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인의 행복한 삶이 중요해지며 지난 10일부터 양일간 대한노인회가 주최한 제11회 전국 노인건강대축제가 영주시민운동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주최비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영주시가 후원하는 제11회 전국노인대회 건강대축제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전국 노인건강대축제는 노인들의 운동, 건강관리, 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노인들은 운동장에서 준비운동과 함께 이어지는 화려한 축하 공연을 즐겼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이 축제를 통하여 여러분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고 건강을 도모하셔서 축복의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뿌리이자 버팀목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은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기이 여기고 공경하는 마음을 새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축제가 열려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축제는 전국 시도 연합회별로 파크골프, 장기, 게이트볼 등 7개 종목으로 열띤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대축제 참가자들은 시도 연합회별로 엄선된 선수들로 구성됐으며 개최지 특전으로 모든 종목을 영주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어르신들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해 아름답고 건강한 노후를 즐기는 화합의 장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